안녕하세요, 호팝입니다. 오늘 호팝이 이 벽난로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또 그냥 벽난로일 리가 없겠죠. 바로 이 이거 아니고 이거는 전에 벽난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이 연기가 집에 다 들어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아니고 그럼 벽난로가 어디 있느냐? 호팝 뒤에 여기 벽을 뚫어가지고 벽난로를 만든 건 아니고요. 바로 빠밤! 이거입니다.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짜잔! 보시면 벽난로 되겠습니다. 잠시만, 근데 거울인데 거울? 뭐야? 벽난로라고 하기에는 이 옆에가 너무 얇아요. 뭐 어떻게 적공시키는 거지? 한번 설명서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온오프 버튼이 있죠? 이렇게 딱 켜주면 여러분들 보이세요? 끝없이 촛불이 지금 이렇게 지금 촛불이 끝없이 있어요. 우와. 헐. 그러면은 불을 꺼봅시다. 야, 불이 끝없이 있어요, 맞죠? 자, 이 조명도 다 끌게요. 조명도 끄고 다시 봅시다. 우와, 대박. 어두워지니까 저 끝까지 보이지 않아요. 촛불이 끝없이 있는데 잠시만, 저 끝까지 있잖아요 촛불이. 근데 얇아. 이 뒤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분명히 지금 보면은 여기 벽이 있어가지고 이 동굴 안에 촛불이 이렇게 끝없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가 얇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의 비밀을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이 안에 나사를 다 풀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십자 드라이버 넣어서 돌리면 돼요. 그럼 이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다들 거울이 반사시켰을 거다. 이 정도는 나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 거울을 어떻게 반사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나사가 다 나왔습니다. 구멍 안에 있던 나사를 다 꺼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 오픈해 볼게요. 오! 오! 아, 거울이 일단 하나 있어요. 거울이 하나 있고. 아, 촛불은 실제로 딱 두 개밖에 없네요. 두 개밖에 없고. 여기도 거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오, 보이시죠? 오, 커프 얼굴도 보이고, 맞죠? 100% 반사시킨 건 아니고, 한 50%만 반사시키고, 반은 이게 투영시켜주는 건가 봐요. 좀 더 봅시다, 그러면. 근데 신기한 건, 일단 뒤에 거울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등불이 두 개가 있고, 터널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앞에도 거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빛이 통과가 되네. 오! 근데 지금 보면은 불, 촛불 엄청 많아졌어요, 맞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많이 보이죠? 지금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촛불 네 개예요. 실제로는 두 개인데 뒤에 이제 거울이 있다 보니까 반사가 돼서 네 개가 됐고. 자, 그 다음 요거를 이렇게 딱 가져다 대면 끝없이 늘어나요. 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약간은 우리가 아파트나 높은 건물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양쪽에 유리가 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양쪽 거울에 반사가 돼서 내가 끝없이 다다다다다다다 있고 막 그렇잖아요. 진짜 저 거울 다다다다다다다 가면은 저 끝에 마지막에는 귀신이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원리네요. 근데 앞에 있는 거울은 100% 반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거울이 빛을 반사시켜서 카메라를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지고 가면은 허팝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신기하네. 이게 비밀이었네. 자, 그러면 다시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지지지. 그래서 이거를 가까이 가지고 가면은 오, 등불이 끝이 없어요. 자, 근데 이거 조금만 멀리 가지고 가면은 거울이 됩니다, 맞죠? 이 앞에 이 유리 같은 이 거울 같은 이게 핵심이네요. 진짜 신기하네. 오, 신기해. 얇잖아. 얇은데 이렇게 많은 등불이 이 끝없이 길이 또 이어져 있다는 거. 오, 이거 약간 마술하는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은 아주 얇은데 이 뒤에 이렇게나 비밀 길이 있어가지고 등불이 있다는 이것처럼 한번 허팝이 만들어서 해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거울 없어도 되겠어요. 핸드폰만 있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셀카 모드 딱 해가지고 여기 앞에 거울 있거든요.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가져다 대면 돼요. 지금 영상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허팝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울에 나온 허팝
거울에 반사돼서 핸드폰에 나온 허팝, 핸드폰 안에 허팝이 있고, 핸드폰 안에 핸드폰에 허팝이 있고, 허팝이 있고, 허팝이 있고, 허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진다니까.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허팝이 이 얇은 등불 안에 이런 터널이 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고 갑니다. 이 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지하 감옥 아니면 지하 터널 이런 거래요. 오, 저 끝에 엄청 끝없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얇아. 없어 없어. 정말 신기한 터널이에요. 허팝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